3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24명이 별이 됐습니다. 다윤이가 바다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기록자인 제가 본 신체적 특징 다섯 가지로 유가족들의 고통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 아주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게는 두 개, 특히 앞바들인데요. 많게는 18개 이빨이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우라통으로 인한 신체적 기억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엄마의 2학년 1반 지성엄마의 표현에 의하면은 먹는 약이 한 알, 두 알 늘더니 한 움큼을 입에 채워넣어야지 하루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지성이 언니가 지성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만하면 안 돼?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살자. 지성 엄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아. 엄마, 아빠 빨리 죽을 것. 제명에 못 죽을 것 알아. 하지만 너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살 수가 없어. 너네 중 누구라도 그렇게 됐다면 엄마, 아빠는 지금과 똑같이 할 거야. 너네도 용기가 난다면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이 우라통으로 인해서 어떤 엄마는 몸에 섬유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뼈마디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신경을 죽여드릴까요? 저기가 이제 다윤이, 미수습자 다윤이 자리인데요. 다윤이 아버지 또한 12개 이빨이 빠졌습니다. 허리마저 망가져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윤이 어머니는 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한 부모가 피켓을 들고 2년 동안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미수습자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희생자 부모들이 미수습자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 희생자 부모들이 팽목에 있을 때 가장 큰 불안은 내가 마지막에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 고통을, 그 공포를 알고 있기에 미수습자 가족 앞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여기는 그 교인들이라 아시겠지만은 아픈 자와 아픈 자끼리 모이면은 서로의 가슴에 가끔 비수를 꽂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떨까? 그 고통을 뭐 제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있었던 일들을 대화했던 과정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1반의 미수습자 어머니 은하 어머니 그리고 6반의 희생자 어머니 순보 어머니 저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다독이는 말로 시작을 했겠죠,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것은 비수를 서로의 가슴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저희들은 일출을 보겠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출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7반의 희생자 아버님, 동수 아버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미친 거 맞지? 우리 미쳤지? 세상은 고요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예쁜데 우리만 점점점 미쳐가는 거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가장 미운 사람, 가장 미운 집단, 정말 끔찍하게 보기 싫은 집단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해경은 어떨까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경이지 않습니까? 미수습자 가족이 해경을 어떻게 대어야 할까요? 아이의 뼛조각이라도 찾으려면 해경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살인자에게, 어떻게 사고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방교실에서 뵙겠습니다.